할렐루야. 3월 24일 수요일 묵상말씀 시간입니다. 일영표의 그림자를 10도 물리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히스기야 왕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 죽는다 하라. 임종을 준비하도록 하라.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다윗 왕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으로, 노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저도 다윗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이 이룬 업적을 저 또한 이제 생명같이 여기며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그렇게 살겠나이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운명을 바꿨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세상에 하루만 지나도 과거가 됩니다. 10도 뒤로 물렸다는 것은 15년 더 살게 되었는데 15년 과거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죽어야 될 사람이 15년 더 살았습니다. 15년 더 살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영표의 그림자 10도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는 너무나 중요한 주간입니다. 일생일 때에 정말 찾아올까 말까 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왕은 죽다가 살았습니다. 왕이 가진 재물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물은 이제 자기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누구 것입니까? 백성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써선 아니 됩니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면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살아났으니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신들은 만나봤잖아. 관료들, 귀족들하고는 밥을 먹어봤잖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죽어가는 백성들 고을의 발걸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병이 돌았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쌀 한 톨이 없어서. 먹을 밥이 없어가지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그런 고을에 히스기야는 발걸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왕이 발걸음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 왕이시여,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쌀 한 포대만 주도 됩니다.
자동차, 집 필요 없습니다. 쌀 한 포대만 갖다 줘도 그들은 아마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왕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이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을까? 만약에 집을 지어줬다. 그런 백성들에게 자기의 모든 사비를 털어서 집을 지어줬다.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똘똘 뭉치는데 이웃 나라에서 그토록 왕을 욕하고 히스기야왕 저 새끼 저거 아유 안 돼 변질되었어. 너가 보기에 변질됐지 우리가 보면 변질되지 않았다. 백성들이 뭉칩니다. 백성들이 그 개미들이 하나가 되어서 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다가 산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재물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으로 쓰는 순간 더 화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는 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이 재물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살만하면 어때요? 문제가 생기죠. 이제 살만하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면 생각지 못한 지금까지 막아주었던 그 화가 새롭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 축복을 왜 주셨을까? 히스기야 왕에게 그 축복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에게 그 축복을 왜 주셨을까? 왕은 물질이 뭐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왕은 오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맞죠? 왜? 물질은 그냥 있으니까. 물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니까 써도 그러니까 황금집을 짓지 않습니까? 왕은 오래 사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살다가 빨리 가야지. 그런데 엄청난 축복은 어때요? 엄청난 축복을 경제 축복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이 지옥인데 천국 가고 싶지. 왕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15년 더 살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이 왕입니다. 형님이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기의 재물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평소에 자기가 무시했던 백성들, 백성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꼼짝 못할 거잖아. 이제 죽는다 생각했어.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살았어. 그러면 관료들이 귀족들이 아, 그 고을에 가지 마소서, 저 천민들을 만나지 마소서, 저들은 천민입니다. 무슨 천민? 하늘의 백성이지. 하늘의 백성이지. 진정한 하늘의 백성 천민이지. 하나님이 가라앉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앉다. 이것을 막으면 다 죽는다. 너 죽는다 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 가서 된장국으로 김치찌개로 밥 먹고 쌀 한 포대 주고 옷도 좀 주고 왕이 한 번 입은 옷 두 번 입을 것 같습니까? 왕비, 공주들 절대 두 번 입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입으면 끝입니다. 궁이 엄청난 옷, 의상실이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귀족들한테 왜 줘? 관원들한테 왜 줘? 백성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천민들에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귀족들에게는 아무리 잘해도 그들은 생명을 다하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지키지 않습니다. 왕을 지키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보따리 싸고 어때? 이민 갈 생각 못합니다. 먼저 정보를 알고. 그러나 백성들은 갈 데도 없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조금만 잘해줘도 왕이 백성들에게 친구만 되어줘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자손 대대로 아마 히스기야 왕의 가문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을 했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어때요? 뿌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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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이자 이자가 돼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을 때, 죽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귀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생겼을 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배를 버리시고 향유값을 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길, 섭리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물질을 가지고 엄청나게 역사를 감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세계,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헷시계를 10도 뒤로 물리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 그냥 물릴 수가 없고 강구하라. 그리고 10도 뒤로 물러났을 때 이제는 땅을 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귀한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의 주관입니다. 그토록 기도하고 기도하였으니, 그토록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였으니 이제 살지 않았냐, 죽을 뻔했는데 살지 않았냐,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다 각자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 오니 그 말씀을 받아서 각자 삶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